후춘수에 팔이 들어오는지 선춘수에 팔이 들어오면은 의미가 틀려집니다. 후춘수에서 팔이 들어오면은 그 해는 돈에 울고 돈에 죽고 돈돈하는 한 해지만 선춘수가 팔순인 사람들은 돈을 잡고 태어나서 돈을 갖고 죽는다. 그러면 항상 돈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돈이 안 떨어진다, 즉 말해서 카드를 못 막는다. 내일 돈이 필요한 돈인데 오늘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 딱 눈을 뜨면은 그 돈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팔순이는 주머니에 돈이 항상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팔순이는 특히 다른 수리도 그렇지만 돈을 안 써도 돈이 없,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돈을 담고 가야 마음도 편하고 또 팔순인 사람들은 돈이 돈을 불러준다 이런 좀 생각을 또 많이 또 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팔순이는 뭐 그렇게 굴곡도 없습니다. 팔 우리가 167까지 도하라 했죠. 그런데 팔순이도 도한데 이거는 남자만 해당되는 도합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명리에서 재는 남자만 해당되잖아요. 재할 때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만 도화가 있다. 그러면 팔순이가 이를 만났다. 만약에 형충파에서 그게 되면은 여자 때문에 돈 다 나간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여자는 남자 때문에 나간다.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자, 팔순이의 장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적이고 겉면 성실하다. 그래서 돈을 항상 모은다. 사람이 경우가 밝고 정확하다. 단점은 작은 돈에도 목숨을 겁니다. 목숨 건다. 정이 없고 실리적이다. 돈을 벌 줄만 알고 설 줄은 모른다. 이것은 양간일주에 들어갑니다. 아, 음간일주에 들어갑니다. 양간일주는 통도 크고 돈 쓸 줄을 압니다. 쓸 때는 딱딱 씁니다.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단점으로는 좀 이기적이다. 공짜도 얼어붙기만 하고 나는 한 번도 안 산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는 아주 활동적입니다. 활동적이고 재물 욕심이 너무 많다. 이 우리가 수리수 의미할 때 길게 설명하고 교재도 길게 놨는데 이렇게 간추려서 생각하시면 더 빨리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팔순이에서 올해는 일, 시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에서는 길입니다. 길이라도 아주 대길이죠. 이 여러분들 오행을 한번 보십시오. 오행에서 다 생을 해주죠. 또 819, 189, 819라는 숫자가 길수라고 하였죠. 길수가 자 9개월까지 옵니다. 마지막 겨울에 육상구라는 간제 구슬수가 있지만 만약에 형충파에 걸리도 크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귀신이 다 수생목 구천수와 생을 해주죠. 생을 해주니까 아 이때는 조상님이 도왔어 넘어가구나. 그렇지만 간제수는 간제수다. 조금 조심해라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올해 세운에서 박 선생님이 이게 들었죠. 그렇지만 자기 형충파에서 만약에 그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에서 아무리 오행이 합의되더라도 인신사에는 재물을 조심해야 되겠죠. 돈을 조심하고 좌우묘유는 사람 조심, 진술충미는 문서 조심.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무던하게 넘어갑니다. 자기하고 형충파해가 안 들은 달, 즉 말해서 세 달은 묵죠. 봄, 여름, 가을까지 해가서 결혼을 하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인연도 만나고 임신도 되고 막 여러 가지 합격도 되고 내가 직장에 쓰고 이 사업체에서도 좋은 동반자 또 나 사업체에 좋은 돈을 대주는 사람 좋은 백이죠. 만날 수 있고 직장인은 나의 직원으로 부하 직원으로 나의 상사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문서를 짓으니까 승진을 하겠죠. 그런 운입니다. 이 대길수는 모든 수리에서 인신사에는 재물을 두 배로 잃는다. 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저 쉽게 말해서 인일주는 7, 8 인유 원진이죠. 8월달이 새로운 사람. 그럼 새로운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 새로
아는 사람이든 기존에 아는 사람이든 무조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인일주들은 특히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돈을 두 배, 세 배로 나갑니다.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처음부터 인신사에는 돈 나간다. 좌우면은 사람 조심해라 했죠. 그러니까 인일주들은 칠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인일주는 사월도 벌써 나하고 인사형이죠. 형이니까 간제구슬 들어가잖아요. 그게 조심해야 돼. 사람 때문에 돈 나고 돈이 4월 7일 다 그걸 하니까 돈이 두 배, 세 배로 나간다. 그리고 이 아무리 대길소가 오더라도 신유일주들은 항상 1월, 2월이 형충파에 걸리죠. 사람 조심해야 되고 또 건강도 조심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일주들은 1, 2, 3월은 다 무사히 넘어가니까 괜찮다. 제일 걸리는 일주가 신유일주가 조금 조심해라. 돈 나갈 일이 계속 생긴다. 왜? 다음 바로 구가 들어오니까 돈하고 금금목을 하잖아요. 문수가. 이 문수 때문에 돈 나간다. 돈 나갈 일이 생긴다. 왜? 그러면 사기당하겠죠. 그죠? 사기당하겠죠. 이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돈 나간다. 잘못하면 간에 고소당할 수도 있다. 신유일주들은 조심해라. 상담하러 오셨을 때 신유일주가 있나 없나 봐가 기억 머릿속에 항상 담으세요. 모든 일주들은 신유일주들은 1, 2월은 조심해야겠다. 딱 이렇게 하시면 통번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립니다.